생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온 의인 아시스란 사연시 즉 전투 대응으로 전면된 군대의 예식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예조 마리아 단원들이 모으시며 총사령관이신 마리아님께 충성을 새롭게 하고 한 해 동안 아의실과 사울인과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이는 뜻입니다. 이 아시스는 예조가 탄생한 지 10년 만인 1931년 3월 29일 아일랜드 더블린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레디오 마리에 쿠리아, 공시용, 세라투스, 호출리브의 연중행사, 연중대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레디오 마리에 다른 여러분은 이 거룩하고 장엄하며 용맹한 아체에서 행사를 임하여 다시 한번 성모님께 대한 충성의 열의를 섞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조의 중요한 임무는 충성에 있으니 예조는 성모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에서 나오는 열매는 순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명, 그것은 단결과 기강을 가져오며 희생적 순명은 순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조 마리아 단원들은 이와 같은 정신을 깊이 되새기면서 성모님의 완덕과 순명의 정신을 본받고 실천하는 충성된 단원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선서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단 생각 137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의 모모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Yeah.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전주의 성령 마리아님, 이 명주로 부모님을 모시기 합당하지 않사오나 부모님들을 자유 시켜주소서. 저희는 당신 아들의 주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며 어머니 이스라엘의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을 성부께 맡기시고 부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시모님께 맡기셨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의 인연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 돌보아 주시며 저희 죽을 때에 저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일을 들어올리셨네. 유한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도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